왔다. 왓서신의 게 왔다 믿고 왔다는 바리스타 자격 과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자격증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 기술 자격증, 전문 자격증, 그리고 민간 자격증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섯 개 이상씩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어드벤처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봅니다. 하나하나 자격증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 구분하지 않고 하나씩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스타를 알아봅니다. 바리스타 치니까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바리스타 협회도 있고 한국 바리스타 검증 협회도 있고 등등 바리스타와 관련돼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이 사단법인, 민간법인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가장 먼저 나왔던 한국 커피 협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험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일정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연되고 일부는 취소되고 연기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로 진행되는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의 자격증입니다. 여기 들어가니까 한 70가지가 넘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오늘 알고 싶은 것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고 시험을 쳐서 60% 이상의 점수를 맞으면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산업인력진흥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에도 40여 가지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대학생, 취준생, 전문가 과정, 방과 후 과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할 시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선택해서 따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유료로 진행되는 경우 한국커피협회 같은 경우는 바로 국민 네일카드를 가지고 가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네일카드 발급 과정에 대해서 고용센터를 들려서 국민 네일 대용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을 확인하고 발급을 받았습니다. 네일 배움카드는 5년간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노란 카드입니다. 평상시 저는 커피를 그냥 믹스커피를 먹습니다. 오래된 주전자에 믹스커피 봉지 하나 툭 찢어서 쏟아붓고 그 봉지로 휙휙 저어서 따뜻하게 커피 한잔하는 것이 평상시에 커피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리스타 자격을 준비하고 실습하고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실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준비 중에 있고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을 통해서는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바리스타 자격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